있으니까. 네. 어. 아,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냥. 칸에 갔다 오셨잖아요, 표적으로. 표적. 아. 본인도 여배우시지만 같은 여배우인 니콜 키드만을 보고 싶어가지고 네. 많이 이제 칸을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인데 보셨어요? 연배가 비슷하실 텐데. 못 봤죠. 아, 못 봤어요? 어. 키드만하고 좀 몇 살 한 그 동갑. 비슷하죠? 아, 동갑이야. 아, 그럼 되게 늙었겠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 지금 김세진 씨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세 번째 역시 이래서 백지영 진짜로 아, 노아가 빨리 와 진짜. 진정한 파이터야 아니 최고예요 최고 가만 안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지금 노아가 빨리 와 노아가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클럽이라도 들어가려고 그 제 그 여권 보여주면은 얘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얘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그래요 그게 여기에는 제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얘가 너 맞냐고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동양인들 나이 잘 모르죠 또. 그러니까 그때 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 키드만은 못 보고 그럼 유명한 배우 누구 보셨어요? 줄리엣 비노 씨. 아, 아 어때요? 비노 씨 이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제가 뭐 접근은 못했고요. 어. 그냥 이렇게 제 바로 앞에서 포토콜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아, 야 우리나라 스타야. 야 김승용 씨예요. 예. 근데 외모적으로는 이제 본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 아니 아무 네. 세계 어떤 여배우를 만나도 전혀 뭐요 밀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딱 봤는데 누가 멋있거나 예쁘던가요? 아니 근데 이번에 칸에 가니까 남자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남자 누구야? 멋있어요. 그냥 거리에 있는 모든 그래. 남자가 다 멋있었어요. 거리가 젊은 애도 있잖아. 특정 여자 누구 아니라 진짜 멋있더라. 진짜. 여자들은 뭐 여자들은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어, 근데 진짜 남자들이 너무 멋있어서. 아, 왜 그게 그 남자분들이 김성용 씨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유제트 트래블 어? 그러셨을 거예요. 뭐라 그게 무슨 얘기인데? 아니, 아름답다고. 아, 방금 스트레스 완전히 받았죠? 깜짝 놀랐어요. 영화는 평은 좋게 받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표정에서 너무 일찍 죽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진짜 레드카펫 올라갈 때 관계자분들이 네. 울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왜 울어요? 그랬더니 울컥한대요. 어. 많은 배우들이 그래요. 올라가면은 괜히 격떨어지게 울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내가 울면 격떨어지는 거구나. 어, 별소리를 다 하시네. 내가 막 이랬는데 진짜 울컥해요? 진짜 올라왔는데 앞에 이제 집행위원장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뺨에 이렇게 키스해주면서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 중간에 죽는 내가. 중간에 죽는 내가 여기서 울면 오바다. 누가, 누군데 울어? 그냥 조용히래. 그렇죠. 애들이 울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모텔 같은 데 이렇게 딸리는 빨간 그런 그 뭐라 재질이 좀 다른가요? 모텔이 워낙 좋아하시는 아니, 나 궁금했어.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이런 데 같은데 하면 저도 이제 촬영장 거기 가잖아요. 촬영하려고. 그러면 그 레드카펫이 내가 봤을 때 약간 지불포에서 파는 거죠. 약간 좀 조악하더라고. 나 그래서. 어... 제가 그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이렇게. 아니, 궁금해서. 아, 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 재질이 궁금하지. 아, 나는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나는 이쪽이 내 식구 같고 이쪽이 그냥 모신 손님 같은데 이렇게 창피한 언제 깐을 가봤겠어. 부러워서 그래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끝나면 중간에 이렇게 음식 같은 게 깔려있잖아, 리셉션장에. 네, 첫 입장하기 전에 칵테일 파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양갈비 이런 거 다 입고 맛있겠죠. 뭐 맛있나요? 아, 완전 가나파이 입었죠. 드레스 입고, 입고 있었고, 고상한 척 하고 있었죠.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겁나 다 입고 있었죠. 근데 우리 좀 창피하지 않냐?